여호수아서 10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은 계속 승리, 승리,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이 승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4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왕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더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싸워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께서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너희의 싸움을 내가 싸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요? 나를 위하여? 그런데 왜 나를 위해 싸우느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자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모든 신 중에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은 바로 나 여호와. 바꿔 말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어야 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나는 그냥 그 안에서 맨날 힘들어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뒹굴었어요. 그렇죠? 가시덤불 가운데 뒹굴면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피투성이를 무엇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거반 죽게 되어진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졌어요. 숨이 깔딱깔딱 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당했는데 이거를 이길 힘이 없어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낙 위에 태워서, 근데 낙 위에 태우기 전에 먼저 뭐를 해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상처에 부어서 싸매는 것부터 해요. 예수님의 피를 먼저 바르고, 피를 먼저 바르는 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싸매주시는 거예요. 내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가 많고 거반 죽어가는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그거를 싸매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맡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를 낙 위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주막 주인은 어디겠어요? 주막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주막이에요. 양식이 있는 곳이 주막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집에 그를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그 주막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이 두 데나리온 돈을 줘요. 그리고 내가 갔다 돌아올 때에 부족했다면 그 모든 것을 너한테 더 줄 테니 이를 잘 돌보라 부탁하십니다. 목자에게 하나님은 잘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온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 오겠어요? 거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고 잘 돌봐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 그리스도 증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해요. 그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내 영혼을 잘 살려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잘 살아 일어나라고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더 빼앗는 싸움이에요. 무엇을 빼앗냐면 바로 그동안 내가 빼앗겼던 거룩함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빼앗겼던 예수님의 형상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정하셨던 땅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는데 그 땅을 사단이 와서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칠족이 번성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버린 거죠.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신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뺏어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걱정할 것 없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령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 다른 말로 성경은 이 땅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땅이면서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고 거룩한 땅이어서 잘 보존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어휴 너는 쭉정이 같은 자야 하고 나를 아무리 비웃어도 끄떡도 안 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 오늘 기록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 왕들이 다섯 왕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다섯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로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어나더 다섯은 예수님을 카피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카피해서 사단이 똑같은 일을 해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거짓 복음이 있고, 소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른 소금이 있고, 누룩도 좋은 누룩이 있는가 하면 나쁜 누룩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다섯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다섯은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섯이 연합을 해서 대적을 합니다. 19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지체하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지나서 다 영적으로 지치고 떨어지냐 하면 안일하게 지체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막 좋아가지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어느 만큼 지나고 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됐지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신앙의 모습을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됐지 한다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전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와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쉬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쉬라 하면 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의 영혼은 늘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늘 기울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모세라는 리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이게 율법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서 결국은 깨달아지는 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믿음으로 행군하면서 나아갔을 때 결국은 영적인 군사로 변화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쉬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쉬는 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지? 기도라는 거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요. 기도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어떤 목사님 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일반 사람들은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서 동이 나요. 막연하게 뭔가를 구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호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호흡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난 죽은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은 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일어났어요.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정말 미주알 고주알. 제가요, 아이 뭐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기도할까? 그러고는 다 기도 안 하고 내가 혼자 해보라고 했어요. 결국은 끝에 얻어진 거는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기도를 하지 않았냐면 제가 살아온 삶이 습관이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상담하거나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도 잘 안 하는 데다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는 내 거를 구하는 거는 인색했죠. 속을 털어내는 게 인색했어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잘 안 됐고 무슨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 저한테 전화하시면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목사가 영혼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영혼들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 닫고 나 바빠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나 바쁘다, 나 쉰다, 나중에 와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오히려 예수님을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뭔가 나한테 멘토가 되어지고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 귀찮게 해드리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인 거예요. 혼자서 끙끙한다고 해서 잘못 결정하고 많은 분들이 다 결정해놓고 통고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요? 이미 다 결정했는데 아니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숨을 쉴 수 없는 자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지체하지 말고 너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쳐라는데 주님이 함께하니까 내 있는 문제들을 지체하지 말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체 없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말씀 먹고 기도하는 중에 죄는 드러나고 회개할 것들 또 상처 입고 해결해야 될 것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거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강청해야 되는 거예요.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강청하는 길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양식을 구하러 또 잠자는 자를 또 문을 두드려 강청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강청하라는 거야. 그대로 두면 사단이 와서 집을 짓고 털을 잡고 더 커지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할수록 쉬운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얘네들이 더 커져서 나중엔 더 쫓아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생각을 치고 들어오던 마음에 들어오던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지체 없이. 아멘. 반드시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을 지고 다리를 틀고 앉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이미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칠족은 이미 우리 손에 넘겨 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마귀의 권세는 진멸하셨어요. 그거를 믿고 우리가 그냥 진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아무도 혀를 올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이 믿음의 진군을 잘하면 내 주위에서 아무도 나를 향해서 혀를 놀릴 자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못해요. 아직도 내 생각을 통해서 뭔가가 자꾸 들어오는 건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혀를 날름날름해요? 뱀이. 뱀이 혀를 날름날름 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자꾸 날름날름 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의 경고함으로 나아가면 사단이 절대 혀를 날름날름 속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장된 군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마귀가 조금이라도 틈타면서 혀를 날름대고 있고 세상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서 나를 근심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한다면 빨리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날름날름 하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서 그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하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이 목이 뭘 의미해요? 목은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선줄로 생각하고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올라오면 여기가 목이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이 뻣뻣해진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뭔가 교만한 게 있구나 그러고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은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몸 중에 악한 영들이 자리 잡는 게 물론 저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만 순간순간 내가 교만한 생각을 하면 목에 가서 쌓여요. 더러운 얘기 붙은다는 거죠. 이 목을 밟으라 그랬어요. 누가 밟았어요? 이 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셨다 말씀하시죠. 이 멍에가 뭘 매요? 소에게 멍에를 먹이죠. 소가 일꾼이에요. 멍에를 먹이면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죄의 멍에를 목에 매겨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이리로 가 저리로 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삶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괴롭고 고통하고 평안과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불안과 초조와 분냄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모든 죄악의 멍에가 내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멍에를 꺾어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을 꺾으셨어요. 누구의 교만이에요? 사단이 교만의 원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해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만을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나를 대적해 올라오는 게 뭐예요? 내 교만인 대적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대적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라 그러는데 아이고 네가 해야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그래.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밥을 줄 수가 없다. 왜 어린아이라 그래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조차도 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 그들은 다 누구냐? 다 일꾼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배 피,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나를 건지신 것이 예수님이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목사 그 목사를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자랑해도 안 되고요. 그 목사를 숭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심우하는 무슨 교회에 다녀요.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아주 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잘
사랑스럽게 나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대형교회에 자기가 다니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이냐고. 아니거든요. 내가 대형교회를 하고 있으면 대단하게 능력 있고 하나님 인정받는 목사냐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자 없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자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목을 밟은다는 거, 이 목을 밟은다는 거가 어디에 기록이 되었냐면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아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셨어요. 십자가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시고 멍에를 꺾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자유케 했는데 왜 다시 죄에게 매여서 다시 멍에를 짊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용납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데려다가 이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거를 하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미 이 발을 밟았어. 사단의 이 권세를 이 교만을 주님께서 발로 밟으셨어. 그러니까 발로 밟아 와서 발로 밟아봐. 이 말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찾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들의 발을 밟았을 때 이 발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이겠지만 그 족장의 발이고 군인의 발이겠지만 그러나 이 발이 믿음의 사람의 발은 예수님의 능력의 발일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발이 마귀를 진멸하고 밟았는데 우리도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원수를 제어하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졌습니다. 당당하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왕들의 목을 밟은 것처럼 그 교만을 밟고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가와도 밟을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밟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절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내 주위에 와가지고 나하고 관계를 맺어. 멍에 같이 매면 안 돼. 그들은 내가 건져와야 될 대상이야. 마귀로부터 건져내와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같이 동업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같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상대를 내가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은 저를 건져오기 위해서 상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거를 발로 밟고 그 영혼을 건져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주위가 믿지 않는 자니까 또는 믿음이 잘못된 자들이니까 그들이 다 건져내와야 될 대상인데 이들을 진멸할 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기도로 다 결박하고 짓밟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나를 대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과의 만남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막고 준비하고 그리고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당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를 맞서서 싸우는 이가 여호와이시고 이와 같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를 맞서 싸우는 자를 다 이길 거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이 왕들을 목을 밟은 것처럼 예수님이 목을 밟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 목을 밟을 것이라. 모든 싸움에서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도 다 이기고 이기고 이기더라. 승리 승리 승리한 거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다섯 왕을 목으로 밟으라는 걸 그들에게 밝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담대할 것을 선포했어요. 그걸 아멘으로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건 앞으로의 삶에 두려움 없이 진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셨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태중에 잉태하고 마리아가 다가왔을 때 그 안에 있는 태중이 뛰어놀면서 그 입이 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고 그가 힘을 보이셔서 생각의 마음에 교만한 자들을 흩트고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내려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비천할수록 나는 할렐루야. 주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돈 있고 없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난한 심령, 비천한 심령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심령, 너무너무 예수님이 필요한 심령.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너무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나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그래서 자기를 비운 자, 그런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늘 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0절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겟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쳤으니예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악을 대적해서 이겼을 때 주님 앞에 받침바 되어지잖아요. 무엇으로? 거룩한 땅으로.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바친 건 뭐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인 거예요. 이 왕들을 진멸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고요. 또한 그 땅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땅으로 받침바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여호와께서 하셨지만 내가 여호와와 함께 그 일을 함으로 또한 여호와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군해서 이 악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여호와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호흡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했다 그랬어요. 악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안에 악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결국은 누굴 통해서 하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셔서 이것이 그분께 받침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노래 부른다고 찬양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엇이 찬양을 바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찬양이에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고 그 영광인 찬양 받으시는 것이고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15절과 43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모든 일을 마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간 것이 길갈이에요. 십자가. 우리는 모든 일을 마치고 항상 어디로 와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고 항상 십자가 앞으로 와야 돼요. 늘 예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아침에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치고도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마치고 항상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머물러 있다가는 언제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딴 길로 갑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길갈에서 내 심령이 할례받은, 그래서 내 심령을 돌아봐야 돼.
내가 오늘 더러운 것들과 싸우면서 더러운 먼지가 여기 다 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더러운 영들이 있는 세상에 나가다 보면 더러운 게 내한테 와서 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털어내야 돼. 무엇으로 털어내요? 기도로 털어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말씀이 물이 되어져서 나를 씻겨야 돼요. 우리 세상 돌아다니면 밤에 이빨 닦고 몸 씻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돼요. 혹여라도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 또 나의 행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보가 아니었나 돌아보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호수아의 이 진군이 가르쳐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요,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서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사는 삶인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와 같기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는 자인 거예요. 그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모든 의미가 내 호흡을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한 가지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정말 눈물 쏟아지게 느껴지셔야 해요. 그러면 감사해요. 이 사는 자체가 감사하고, 예수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이미 이기셨으니까. 기억하세요. 목을 발로 밟아라. 네가 모든 것에 이와 같이 된다는 것.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을 밟으셨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멍에를 깨트려서 부서주시고 우리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대적과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목을 밟게 하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속았고 이제까지는 넘어졌지만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온전히 믿음으로 이와 같이 다 이기게 하옵시고, 이와 같이 다 목을 밟은 자로 살게 하옵시고, 그 혀를 놀리는 자 아무도 없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그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와 길갈의 진영에 이른 것처럼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수치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뜻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